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변함없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와서 말씀 사모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많은 영적인 문제들 시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별해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또 시편 44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고자 하오니 주여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하나님 예비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화면 켜는 사람이 없나요? 아이고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예. 저기 그 카라반이 이게 너무 와이파이 사정이 안 좋아서 여기 조금 잘 되는 곳에 식당이에요. 여기가 그 카라반 딱 안에 식당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조금 와이파이 좋은 곳에서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야외 예배, 그러니까 야외에 나와서 휴가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또 새롭네요. 제가 그냥 오늘 하기 전에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리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대략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시드니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가 시드니고 이렇게 쭉 올라오면은 한참 올라왔어요. 어디까지 올라왔냐면은 지금 저희들이 온 게 요 지점입니다. 요게 요게 홀리데이 공원이라고 보이죠? 요 안에 들어와 있고 오늘은 그러니까 어제는 하루 종일 올라오는데 약 7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데 시간을 다 보냈고 오늘은 비가 막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그 요 조금 바로 위에 예, 좀 다녀왔어요. 한 두어 군데 구경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여기 있고, 이제 내일은 조금 더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내일 올라가야 할 지점이 안 나오네요. 하여튼 조그만한 곳이에요. 예, 조그만한 곳이라서 이게 안 나오네요. 한 요쯤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머물다가, 이렇게 이제, 내려갈 텐데 여기 그러니까 그 시드니하고 같이 포함된 NSW 아직도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이 곱서하버라는 데가 보이시죠? 요거 조금 지나서 지나면은 한 요쯤 이제 그 여기쯤 아마 경계가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퀸즐랜드 주고 여기는 지금 NSW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NSW가 굉장히 깊죠. 멀어요. 아주 2m까지. 아유, 뭐 어떻게 다 얘기도 할 수 없을 만큼 2m까지 여기까지가 전부 다 NSW입니다. 하여튼 7시간 올라왔는데도 끝이 없네요. 하여튼 여기 와 있습니다. 그 카라반 파게 들어와서 전기도 쓰고 있는 곳인데 그 대략 여기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리타이 하시고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여기 있는 뭐 카라반 파괴 굉장히 많이 카라반들이 들어와 있는 대부분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인 걸 보니까 아 이분들이 이제 리타이하고 이렇게 구경을 다니시는구나 싶어요. 이게 연세들이 되게 많으셔서 저희들이 내일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여기 카라반 하나하나 좀 다니면서 전도지를 다 드리고 가야 되는데 내일 아마 출발하기 전에 전도지를 하나씩 드리고 출발할까 합니다. 아, 여러분들 참 불철주야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이렇게 그래도 휴가지만 여러분들 힘든 거 생각해 보니까 좀 미안하네요. 어차피 쉬는 거 잘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묻고 좋은 사진 있으면 사진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시편 44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입니다. 9절에서 22절. 근데 목소리 잘 들리시죠? 괜찮죠? 화면은 어때요? 뒤에 배경이 지금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까맣게 나오는데 예. 자 시편 44편 9절에서 22절입니다. 예, 시편 44편 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군대와 함께 진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시는 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약탈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내어주셨고 이방 가운데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고 그들의 값으로 주의 부요함을 늘리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비방거리로 만드시며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와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이방 가운데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머리를 내저음이 되게 하셨나이다. 내 능력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으며 내 얼굴에 수치가 나를 덮었으니 이는 비방하고 모독하는 자의 음성 때문이요 원수와 보복하는 자들의 영곤이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여전히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언약을 거짓되이 대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의 발걸음도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종들의 처소에서 우리에게 심한 상처를 내시고 죽음의 그림자로 나를 덮으셨나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방신에게 우리의 손을 뻗쳤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는 주께서 마음의 비밀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굉장히 참 귀한 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 시를 이게 어떤 시인가 이렇게 성격을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또 사단에게 내어주죠. 그리고 그가 사단에게 내어주고 난 이후에 그가 시험을 긴 시간 당하지만 결국에는 그 시험에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욥기에 중요한 신앙에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요점이라면 오늘 이 44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난 이후에도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오늘 그 굳게 지켰던 이야기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고백인데요. 대략 보면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8절을 보시면 이제 온종일 주님을 자랑하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요즘으로 말하자면 내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고 또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과정 속에 너무나도 원수들이 10절에 보니까 들어와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자기 멋대로 약탈을 하고, 그 다음에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내어주시기도 하고, 이방 가운데 흩으시기도 하고, 우리를 무료로 파시고, 그들을 값으로 주의 부여함을 늘리지 아니하고 비방거리로 만들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게 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살고 전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주는 것 같이 내버려 두었지만, 자, 한 건 주었지만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17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여전히 주를 잊지 않았고 주의 언약을 거짓되이 대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에 잡고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살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도 돌아서지 않았고 우리의 발걸음도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께서는 용들의 처소에서, 그러니까 사단의 그 처소와 같은, 그야말로 사단의 그 본진과 같은 곳에서 우리의 심한 상처를 얘기하고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었다. 만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방신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뻗쳤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시 아니하셨나이까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 갈 수도 없었고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2절을 보니까 온종일 죽음을 당하여도 도살당할 양으로 여겨졌나이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이사야서가 예언한 예언이면서 예수님의 삶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여기서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자, 이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들 풀어는 드리겠습니다만은 마치 예수님께서 밤중에 재판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반응이나 저항도 안으시고 그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건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면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겠지만,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44편에 이 시를 쓴 자가 실제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오늘 여기 그 유명한 종일토 22절에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그러니까 죽임을 그냥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라 온종일 죽임을 당했고 도살할 양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면 하고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더니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이 기자가 경험한 게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고난에 동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종일 이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어린 양처럼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오늘 22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 이것을 예수님만 겪는 게 아니라 우리 오늘 믿는 성도들도 겪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왜 그런 일을 주시는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그저 막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났던 이야기라는 것을 실제 우리에게 체험토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더라. 이걸 겪게 하셔서 뭘 알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내 뼈에서 깊이 알게 해서 이후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참으시고 모욕을 참으시고 견디고 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도 이 일을 겪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견뎌주신 것처럼 인간관계 속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을 함께 겪으라고 실제 그걸 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한편으로 두렵습니까? 둘 다 있겠죠. 아니 내 인생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겁도 나겠지만 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얼마나 크고 깊기에 나에게도 이런 일을 겪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이 44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일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일을 겪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이 하나님의 인정 속에서 하나님 허락 안에서 일어날 일이라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막연한 추상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까지도 신자에게 허락하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쪽에 있는데 오늘 어떤 분이 제게 하나의 어떤 그 질문을 주셨어요. 답장이 왔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인데 오늘 이 여러분 설교와 너무나도 이렇게 접목이 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보내신 분이 오늘 이 설교를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이런 이야기 쭉쭉쭉 내려와서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십자가 복음 여기 있네요. 야, 자, 십자가 복음과 자아의 죽음이지. 내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애매한데요. 하여튼 십자가 복음과 자아의 죽음이지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십니다 라는 질문이 맞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눈물 채널에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 분이고 제 설교도 많이 듣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제게 질문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이 문제는 제가 영과 혼과 육을 설명을 할 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면 그냥 성령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 생각이 혼을 바꾸는 작업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혼만 바뀌어지면 생각만 바뀌어지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정의가 바뀌는 거거든요. 의지가 바뀌려면 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성경에 몸을 드리려면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영이 바뀌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바뀌어진 생각이 바뀌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생활이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건 대략 제가 볼 때는 이런 영향을 요즘 받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손기철 장로님이십니다. 그분 설교 조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마치 그분 이야기는 영이 바뀌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혼 육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손기철 장로님 좀 이렇게 듣는 혹시 있을 텐데 이게는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영에 너무 치중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성령님 안에서
혼이 바뀌고 성령님 안에서 육체 체질이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이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분은 사람의 반응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다 허당인 거 아시죠?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실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죠. 여기 이제 쭉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 쭉 기재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 그냥 욥이 이 문제가 터지고 다음 문제가 연이어 오고 그 다음 문제가 연이어 오고 나중에는 모든 걸 내 주변의 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자기 몸에 직접 오지 않습니까? 연이어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나타내고 이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막 모아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악한 자들에게 조리 돌림을 당할 그 비참한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저 십자가가 먼 곳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게 하셨을까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정말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뭔지 내 몸 뼛속 깊은 곳까지 내 중심의 자리를 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하시는 것이고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체험이 우리의 삶을 절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오직 주님 안에서 고정된 시선을 고정된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즐거운 인생을 살 것이다. 평안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그 이후에 우리가 찾아올 참 엄청난 그야말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셨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이런 고난도 우리가 겪게 하신다라고 오늘 44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9절과 22절의 전체 주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받을 고난 마치 그 이스라엘 성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던 그 고난 말이죠. 로마서 5장 1절과 5절은 제가 하도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참 미안할 정도로 많이 하죠.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이게 뭡니까?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으니 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환란은 인내를 이렇게 들어가네요. 구원받고 난 뒤에 평안, 기대 이게 온 게 아니라 바로 뭐가 따라왔어요? 환란 이렇게 바로 따라오더라는 거죠. 오늘 여기 44편이 그 환란이 뭔지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너무 좋았죠. 애굽에서 나와서 미리암의 노래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자 광야 행군 시작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불평의 시작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시작이 이제 마치 로마서 5장 1절과 5절이 실제 고난을 통해서 과거를 잊어버리게 그 제거하게 하고 버리게 해서 이제 새 삶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삶의 체질을 바꾸고 방식을 바꾼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세상이 사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바꾸는 작업 안에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난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다 바꿔야 된다는 것이 엄청나게 고난이고 또 하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애굽에서 사는 방식 자체가 너무나도 다른 방식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수용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바꾸는 작업이 우리에게는 고난이에요. 그럴 수밖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몸의 체질을 바꾼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군대를 가면
훈련병이 훈련병이라는 훈련소를 지나야만이 이 짝대기 하나인데, 여러분 군대 그 짝대기 하나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훈련소 마치고 짝대기 하나 붙이면 그렇게 영광이에요. 드디어 송충이 한 마리 붙였다. 이렇게 하면서, 야, 그 훈련병 생활할 때 그 짝대기 하나가 그렇게 부러워요. 여러분 그게 그런 사람들이 작대기 하나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이거 하나 붙이려고요. 그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소 생활은 뭐냐면은 체질을 개선하는 겁니다. 체질을 개선하는 사복을 벗기고 군복을 입히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몇 주간을 굴리는데요. 지금도요. 저는 해군이라서 진해 훈련소에서 받았거든요. 지금도 진해면 진해 이야기하면 막 진절머리 납니다. 모두 다 진해 훈련소를 나올 때 그랬습니다. 우리는 제대하고 절대 진해를 향해서는 소변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결심하고 제대를 할 정도였습니다. 진짜 그때 있었던 일들은 지금도 막 기억에 생생할 정도로 얼마나 사람을 막 들들 볶았으면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체질 개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아침에 바뀐다?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엄청난 고난이라는 마치 군인으로 말하면 훈련소라는 과정을 지내야 되는데 이 훈련소는 인간의 한계를 넘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내 생각 속에서 아, 나는 바뀌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살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살아가는 상황도 자꾸 그것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음을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고단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도 이런 말까지 했다고요. 야, 내가 저놈들 다 지워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마 라고 할 만큼 하나님도 엄청 힘들었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말할 수 없었죠. 그 로마서 5장 1절과 5절 이야기, 오늘 시편 44편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가?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 이야기죠. 바로가 계속 생각을 완고하게 하죠. 열 가지 재앙이 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재앙 지나면 또 마음이 완고해지고 또 끝나면 조금 잠잠하면 완고해지고 이게 열 번을 지나가요. 자,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너가 바로와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 저 죽일 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모두가 사단적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이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 이게 지워졌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왜냐하면 이 바로 왕이 계속 완악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속 기적을 보고도 계속 완악했거든요. 그러면 그 애굽의 바로가 완악했던 거나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완악해진 거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으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믿었기 때문에 달라질 시간이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달라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공감하면 아멘. 손 좀 들어봐요. 맞지요? 우리 달라진 게 아니에요. 달라질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믿었기 때문이라고 자꾸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님한테 참 감사한데 저희 어머님이 항상 성적이 저는 이렇게 성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통지표를 집에다가 옛날에는 안 갖다 주고 아버지 도장 훔쳐갖고 찍으니까 우편으로 보내줬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친구 집으로 가게 했습니다. 서로. 그래서 가져와서 아버지 모르게 도장을 찍어갖고
저게 검사 맡았다고 갖다 줬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떻게 그 통지표가 들통이 나서 어머님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공부를 더 안 하게 됐습니다. 너는 머리는 너무 좋은데 공부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조금만 하면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제가 저도 조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늘 벼락치기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 게 없어요. 시험만 쳤지. 우리 어머니가 그러지 말고 야 네가 머리가 좀 안 좋으니까 노력을 해라. 이렇게 했다면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 늘 하면은 너는 머리가 너무 비상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나는 공부를 안 해도 잘하는 게 머리가 좋구나 이래 생각하니까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갖고 한번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바뀌었다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체질이 바뀌려면 한참 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열 번의 재앙을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구원이 피부로 와닿을 만큼 정확한 인지를 하라는 거야. 저 멀리 있는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실제 그 구원이 내게 오기까지 얼마나 그것이 분명한지를 인지하라는 거야. 인지.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첫 번째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아시겠어요? 이 자리에서 바로가 얼마나 강력한 왕이고 그들은 노예에 불과했었어요. 그들은 거기서 스스로 탈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의 완강한 완악을 통해서 탈출한 장소와 환경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홍해 앞에서 홍해 앞까지 바로를 추격하게 해서 가장 절망스러운 상태를 만들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바로가 홍해 앞까지 오게 해서 그들이 이제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태 그걸 확인을 안 하면 내가 홍해 다리를 놓아서 건너왔다던가 아니면 돌아서서 바로를 두들겨 패버리고 죽여서 그 군대를 다 해결하고 왔다던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건 내가 했지. 내가 해서 건너온 거지. 내가 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거지. 라고 생각하겠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보내주지 않는 그 완악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놓아줄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눈으로 확인이 안 되면 다 자기 힘으로 나왔다고 할 거니까. 그래 나오고 난 뒤에도 홍해와 뒤에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 군대를 둠으로써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것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가장 절망스러운 상태를 만들었던 이유는 출애굽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 충만함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삶을 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대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칭의화시킨 것은 애굽에서 나온 칭의와 칭의를 이렇게 해주신 것은 뭘 하려고요? 이것이 기쁨이 충만케 하게 해서 이것이 에너지가 돼서 이 광야 길을 걷는 이 성화의 시간에 하나님은 계속 이 성화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 말을 하게 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꺼낸 여호와로라 라는 이 말을 끊임없이 하면서 너희들이 성화되어야 한다. 성화의 근거는 바로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졌기 때문이다 라는 이 일을 계속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해 나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에너지는 칭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서 성화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은 성화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은혜를 듬뿍듬뿍 주시죠. 이게 지금 은혜를 주시는 듬뿍듬뿍 주시는 거잖아요. 절대 절망,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출애굽함으로써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든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든 오늘 여기 어떤 핍박을 받던 지간에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화가 성화답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어디로 다시 계속 돌아가야 되죠? 칭의의 은혜를 되새겨야 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때 그것만이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환난의 때를 넘느냐 못 넘느냐에 달려있지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작아지거나 그것이 값없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 모든 것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출애굽에 맞추어 진단해보면 구원받은 그 이후에 구원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다시 완고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신이 바로와 같고 구원받은 후에도 불평하는 광야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내가 지금 바로에게 추적당한 이스라엘 백성같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출애굽하면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부르면 옛 성품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서 지난날 옛 성품이 사라지지 않고 내가 더 완고하게 된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또 한 번 확인하게 하여서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기가 막힌 지금 현재 일어난 이 상황들 우리에게도 마치 예수님이 오실 때 너는 그와 함께 따라다니던 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완강하게 마치 이런 위협 앞에 서서 어떻게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재현하게 해줌으로써 이 절망적인 상태를 확인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새롭게 하기 위한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오늘 44편은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퍼뜩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을 먼저 가장 먼저 하게 되냐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실수한 게 있나? 죄의 결과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언뜻 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죄의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 지난날 애굽 바로와 같고 아시겠어요? 그런 나를 확인하게 해서 내가 비록 예수 안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옛사람, 옛성품이 그대로 나를 지키고 있구나, 유지하고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계속 보게 하는 작업을 하시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인데 추상적으로 이해했던 믿음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내 완고함을 확인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다. 그 일을 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둘째 아들이 아들의 가출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허락하셔서 아버지가 원래 목적했던 아버지 집에 같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값진지를 그 값진 가치를 높여서 아시겠습니까? 그 나간 시간들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집의 가치를 알고 돌아오는 시간을 만들어서 그 은혜를 알도록 함과 같이 성경 속에 다윗이 나라를 평정하고 그 다음에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느닷없이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서 구원받은 이후에 안정된 생활을 구축하려고 했지만 뜻하지 않는 사건 앞에서 당황스럽게 한 현실이 도리어 지난날의 구원을 돌이켜 보게 하고 구원이 추상에 머물지 않고 안정이라는 자리 속에서 나 이걸 안정되니까 내가 잘해서 받는 축복이다라고 거기서 안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머물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평안한 신앙생활이 아닌 내 안에 믿음이 다시 끌려
올라가게 하는 은을 주심으로 신앙을 계속 뭐 하자고요? 유지시키자. 그리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성숙해 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아, 나는 이것도 해결하고 이 문제도 넘어갔고 이렇게 해서 안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것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오늘 44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잊기 쉬운 구원, 감사와 감격, 되찾은 안정된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끄시더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침묵과 고난 겪는 이스라엘의 깊은 실망감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고통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의 그 의도가 우리에게 고난이지만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9절부터 쭉 이어가는 특별히 44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보면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군대와 함께 진군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시는 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약탈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이렇게 양처럼 내어 주셨고 이방 가운데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고 그들의 값으로 주의 부요함을 누리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느낄 만큼 고난,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9절과 10절은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하셨고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다녔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이었습니다. 자, 실제 이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겪고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 일을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과 11절을 보면 그 아가야 지역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가야 지역은 여러분 그 아가야 지역에서 굉장히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역은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후서를 그러니까 이 서신을 받아봐야만 했던 이 사람들이 이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아가야 지방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곳이니까 그가 얼마나 여기서 고난을 힘들었는지 이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 이른 것이라. 자, 정말 삶의 절망에 이르렀다. 이 삶의 절망이라는 것은 살 소망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만큼 힘들었다. 그 다음에 9절은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나는 그냥 나 이미 죽은 목숨이다 라는 말을 그냥 단순히 생각 정도가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나는 내 마음이 다 내려앉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진짜 마음이 다 내려앉아서 이제 뭐 죽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 뭐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 여기까지 갔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냐면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잘 되면 누구를 신뢰하죠?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를 신뢰하게 돼요. 그걸 하나님이 못하게 하려고 엄청난 절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절망이 뭘 만들었다고요? 내가 죽을 만한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별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 죽기가 쉽죠? 사나 죽으나
비슷하다 이럴 때는 죽기가 쉽죠. 여러분 성공하면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죽을 지경이면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죽음을 실제 내 속에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라는 것은 아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렵지 않게 만들었다. 왜? 십자가의 죽음을 깜빡 잊어버렸다. 죽음 이후에 부활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다시 죽음으로 몰고 가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서 죽는 데까지만 가더라. 그랬더니 뭘 다시 생각하게 하더라? 아, 내가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축복이다. 왜요? 주 안에서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것. 그걸 하나님 다시 일깨워 주시더라. 그래서 아가야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시더라.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죽음조차도 복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요? 십자가를 친 이후에는 영광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을 사용해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고백한 신앙이죠. 이런 것처럼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주시더라.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2절이 의미하는 것은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마치 전능하신 방법으로 그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것처럼 전능하신 방법으로 구원하셨지만 지금 현실에서 느끼는 감정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시간에도 지난날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를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엄청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딱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 그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고 극복하는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매우 세상적인 옛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러 나가겠죠. 해결해 나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내가 지금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게 하시고 혹시 내가 부요해지고 안정감이 생겨서 여기서 안주하려고 하는지도 하나님이 각성하게 하시고 아직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에서도 나를 확인하게 하셔서 아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이런 시간들이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 각 개개인은 마음에는 원치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감하시죠? 우리 필요해요 그 시간들이.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를 어려움 속에서 계속 유지하라는 뜻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신뢰를 유지해라. 그래서 믿음 이꼴 하고요. 인내. 믿음 이꼴 인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면서 그 시간까지 쭉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까지 가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시간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쭉 가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인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보려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빡치라 또 안에 여기 사람들 뭐 있고 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좀 끝을 내려고 하는데 그 우리가 좀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이 세 번째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신뢰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다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부터 자기 방식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오면 자기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했던 방식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골탕을 먹게 만듭니다.
다시는 이 방법대로, 이 방법대로 하지 말게 하려고 하는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하다가 중간에 인내하고 가다가 중간에 멈추고 또 자기 방식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우리가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시는 내 방법을 동원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게 하고 중간쯤 가다가 자기 방식을 쓴 사람에게도 거기에 대한 결과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해서 그 방법을 두 번 다시 못 쓰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여러분들 반복돼서 계속 여러분 생활 속에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끝까지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초창기에 잠깐 신뢰하다 마는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가도록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실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남들한테 자꾸 뭐 상담하러 가고 뭐 남들한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묻는데 그건 아직도 살아있어서 하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대로 그냥 묻지 마. 그냥 가는 거예요. 굳이 남들한테 물어봐야 진짜 물어봐야 이게 이상한 사람 만나면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방법대로 그 무소의 뿔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그 나중에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네.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아시고 가세요.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은혜 가운데 지금 참 여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안전하게 좀 지켜주시고 오늘은 여기 이 카라반 파크에서 오늘 밤에 이제 떠나는데 비가 그쳐서 내일 아침에 이게 전도지 다 주고 가야 되는데 좀 잘 주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또 다른 곳에 가서 좀 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우리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 마치 마취가 된 것 같아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인간의 약한 부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보면 아직도 주 안에서 해결이 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향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이 수많은 고난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각성케 하기 위함이요.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을 보기 위한 시간이오니 우리가 바로를 지적할 자격 없음을 우리가 성화 생활 속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태도가 여전히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